하겠습니다. 많은 개념들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식뿐만이 아니라 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설명도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행렬, 대각선 행렬 이런 것과 같이 선형 대수학 펼쳐 있는 내용들도 담았고요. 이후에 그 뒤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미적분학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후 중간이 끝나고 기말 파트 때 확률 및 통계에 관한 내용도 정리되어 있고요. 다음 인공지능 파트에 대한 내용도 이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공간에 정리해 놓은 개념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배운 것이나 이제 알았지만 미숙해서 그냥 넘어갔던 포인트들, 그리고 특히 단순 개념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찾아가는 메커니즘 등을 이제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써 있듯이 제 기준으로 흥미롭고 의미 있었던 디스커션을 다섯 개를 선별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처음 게시글의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활발한 답변 활동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담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제 전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른 학우분들의 게시물인데 실습하는 방향성이 독특하고 배울 점이 많아서 넣어보았고요. 네 번째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매틀랩 프로젝트의 매틀랩 프로그램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의 경우에는 제가 성의를 들여서 답변을 했던 게시물이기에 기억에 많이 남기도 했고 저도 검색하면서 배운 점이 많아서 넣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챕터 2의 Participation의 경우에는 문의 게시판의 정량적인 부분들 넣었고, 그 후에 이제 이와 같이 여러 개념 중에서 제가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글로 혹은 수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강의를 듣고 이제 느낀 점, 여기에 있는 이런 느낀 점이나 개인 성찰 노트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 마지막에 정리해서 소감 발표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러한 성찰 노트나 동료 평가 등이 끝나고 나서는 사상의 이제 PBL Participation 혹은 Activity Part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학습 활동 참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제 이곳에서는 자기소개 글 말고는 파이널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TA 분께 파이널 OK를 받은 글들만 선별을 해가지고 보고서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개념 정리를 하고 실습을 하여 정리를 한 글, 혹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글, 제 전공과 연관된 개념을 설명하는 글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많은 활동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장 프로젝트 제안서의 경우에는 제 전공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 신호 처리 과목과 이번 강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머신 러닝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 보았는데요. 코로나 학기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고 시간도 이제 짧아서 시도하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제 과목과 연관성을 찾았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간 때는 단순히 여기서 보시다시피 머신러닝과 신호처리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였다면은 이제 기말에는 여러 가지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 같이 건강이 굉장히 예민한 시대니까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한 연구 또는 논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더 좋은 프로젝트를 중간 때보다 더 수정해서 보완해서 제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논문을 참고했고요. 다음은 챕터 6장 파이널 코멘트입니다. 이제 앞에 내용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감 발표에 엮어서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이번 7주차는 길다면 길었지만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이었고요. 네, 생각보다는 많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학기의 반 정도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운 것은 또 처음이었고 활동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했고요. 또 선형대사 활트의 경우에는 거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다른 미적분학이나 확률 및 통계에서 이제 제가 아는 부분과 사뭇 다른 내용들도 많아서 그것도 이제 보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우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Q&A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도움받고 또 저도 도움을 주며 토론 혹은 토의에 대한 친근함도 생겼고 익숙하게 또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성장했던 점은 지금까지 저는 이제 단순히 수동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이었고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만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듣고 생각을 토의하는 Q&A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 이제 같은 질문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알게 되었고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동적인 자세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가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이제 성장하게 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할줄 알고 많은 개념 속에서 내 전공과 엮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지점인지 찾는 활동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옳은 방법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이널 코멘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미드텀과 파이널 텀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공통적인 부분,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배웠던 부분은 어느 정도 같다고 인지를 하지만 오히려 이제 파이널 텀에는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위주로 파이널 코멘트에다가 달아보았습니다. 이렇게 7주차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강의에서 학우분들과 도전학기 동안에 같이 수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만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는 게, 네,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는 게좀 걸리긴 하지만 다음에 만약에 그런 매트랩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게 된다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주신 교수님과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더 이제 다른 학습에 대해서도 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BL 보고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PBL 보고서와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